야! 뭐지? 이거 너무 창피해요. 안녕하세요. 코스모폴리탄 구독자분들. 저희는 드라마 별똥별을 함께 촬영하고 있는 김영대, 이성경, 김윤혜, 윤종훈, 박소진, 이정실입니다. 와! 예, 지금부터 저희 여섯 명의 케미가 얼마나 좋을지 테스트해볼 예정인데요. 코스모폴리탄과 별똥별 배우들의 케미 맛집 인터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라운드 1은 저희 여섯 명에서 직접 맞추는 드라마 별똥별의 TMI 퀴즈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바로 주시죠. 아, 이거 모르면 안 되죠, 형. 어떡해. 어머, 어머, 웬일이야? 언니. 언니. 보여주지 마요. 아, 귀여워, 언니. 나 오늘 기억력 약 먹었는데. 하나, 둘, 셋. 아, 왜 이렇게 말라고. 왜 이렇게 말라고. 보여주니. 아, 이거 모르면 안 되죠, 형. 서운합니다. 서운해요, 이거 모르면. 뭐, 팀 되게 많아? 자, 하나, 둘, 셋. 네. 이 팀! 이 팀 맞죠? 맞아! 이거 어려워요. 영대야. 근데 귀여워. 이거 진짜 있는 건가? 하나, 둘, 셋! 내가. 국민일보! 근데 귀여워. 이건 또 뭐지? 로펌이 있었어요? 어,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나, 둘, 셋! 셋! 내 답은 진짜 웃기지도 않고 뭐지 하는 거 읽어주세요, 거예요. 읽어주세요. 도수 빨리 넘어가자. 영대가 살리고 있어요, 지금. 잘했어, 잘했어. 공태성의 대표작은? 나 이거 왠지 태성이가 틀렸으면 재밌겠다, 아, 이거. 누구랑? 이상한 것만 찍고 아, 맞는 거 같아. 어? 아, 어? 와, 여름이다! 이거밖에 몰라. 여름 아니지? 잠깐만. 벚꽃 엔딩이 있잖아요. 봄이잖아요. 손을 물어주셨어요. 한여름밤의 꽃. 이게 뭐야? 뒤에가 여자거든? 그래서 나는. 여자? 어, 한여름밤의 여자 여섯 글자 맞는데 왜 다섯 글자지? 여섯 글자. 아, 그래요? 저는 한여름밤 꿈. 아. 꿈짤이죠. 아, 너무 창피해요. 아. 나 진짜 충격받아서. 저도 윤혜 씨랑 맞아요? 똑같은 여름 안에서. 아, 그래, 그래. 맞나요? 여섯 글자. 끝! 없는 거예요? 여자, 아, 그럼 다시 여인.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마지막 글자. 인? 인? 여름밤 여인. 여름의 여인? 그게 여름의 여인인가? 연인이라고. 만인의 여인. 만인의 여인이다! 혜성이가 틀렸으면 재밌겠다. 아, 이거 이 드라마에서 누나라는 그 맞아요. 대사 하나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안 돼요. 안 돼요. 아, 돼요, 돼요. 이제 홍보팀으로 네 되게끔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누나 뭐해? 밥 먹고 써? 같이 먹자. 와, 아우, 와, 와, 아우 이게 이겨냈어. 치면 해야죠. 이렇게 잘하는데. 네, 라운드 2는 저희 6명이 서로의 TMI를 맞히는 TMI 퀴즈 시간입니다. 누구부터 시작해볼까요? 영대 먼저 해볼까요? 그래요. 그래요. 중국 유학 시절 밴드부로 이름을 날렸던 이름을 날렸나? 진짜 밴드부였구나. 어, 정말? 몰랐나? 그랬구나. 김영대 밴드부 유학? 포지션은? 정답! 기타. 땡! 정답! 아, 저기. 보컬! 네, 맞습니다. 아! 그때 노래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보컬이 갑자기 공석이 돼가지고 그냥 와라해가지고 섰는데 반응이 좋아서 계속하게 됐어요. 자, 두 번째 질문. 김영대의 팬클럽의 이름은? 정답! 영대사랑. 땡! 굉장히 뭐 자신있게 말해. 정답! 힌트를 드리자면 뭔가 출구가 없... 정답! 영대정문. 정답! 영대입구! 아, 맞습니다. 지하철역이라고 하면 내가 바로 알아들었지. 가운데 입고. 지하철역. 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그렇구나. 너무 귀엽다. 전 질문이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찍으셔야 돼요. 이성경의 별자리는? 정답! 내 옆자리. Who is Judah? Michael. 아, 야, 맞췄어? 땡! 내 옆자리. 아,
저는 알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뭔데요? 진짜요? 제 궁금해서. 운동대. 정신! 사자 자리? 운동대! 성경에 야옹이들 이름은? 정답! 정답! 어? 저 빵 먹어. 뚜이와 뽀뽀. 정답! 뽀이뚜뚜! 뽀이뚜뚜야 선배님. 뚜이와 뽀뽀. 한 그 차이야. 뚜이랑 뽀뽀요? 뽀이랑 뚜뚜입니다. 뚜이랑 뽀는 맞았어요. 아, 저희 고양이는 손 하면 손을 줍니다. 오. 오. 처음 보자마자 개를 까는. 개냥이가 아니고 그냥 강아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데뷔한 김윤의 데뷔 연도는? 제가 처음 화보를 찍은 화보 나이로 그런 거. 정답! 오늘 같이 사진을 찍었으니까. 어, 나 박소진! 아, 어. 어, 나 알아요, 박소진 씨. 1998년. 아닙니다. 2006년. 아니에요. 아, 정답! 2002년도. 김동대! 와, 내가 따라! 아니,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제가 12살 때. 12살. 그럼으로. 이거 근데 되게 부끄럽다, 자기 질문하는 거. 김윤혜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사진 중 꽃이 포함된 게시물의 개수는? 죄송합니다. 정답! 15. 땡! 위에 아래요? 다운입니다. 정답! 14개. 땡! 정답! 11개. 땡! 정답! 10개. 김동대! 그냥 냈다 하는 거야, 냈다 정답을. 야,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윤종훈의 본관은? 네? 첫 글자 파. 아, 정답! 파평민 씨? 정답! 우와! 이게 제일 많아요. 아, 진짜? 뭐 TMI 하자면 파평민 씨 하만공파에 태비윤 씨 직속 후손입니다. 우와! 네, 팀 TMI입니다. 윤종훈의 반려견 이름은? 정답! 선생님 강아지 키웠어요? 마로. 정답!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폭풍 다이어트 중인데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4.5kg까지 나가다가 저번에 3.5kg로 빼라고. 너무 힘들어. 지금 4.1 나가고 있습니다. 소진의 유튜브 이거. 채널 정답! 소진스럽다. 예! 정답입니다. 맞아. 소진이 방송에서 틀리지 않은 노래의 제목은? 1. 페이클럽. 2. 취얼업. 3. 기대해. 정답! 기대해? 정답! 오! 언니 노래잖아. 자, 그러면 페이클러브를 뭐라고 했을까요? 페이클러브를 잘못 알아들어보세요. 페이클럽? 페이클럽. 페이클럽. 너무 귀여워. 페이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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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페이클럽. 페이클럽. 오! 무슨 노래인지 알죠? 네. 알죠. 치얼업 베이비. 제가 그거를 사람들 샤샤샤 해주세요. 샤샤샤. 샤샤샤 해주세요. 샤샤샤. 했는데 제가 거기서 샤샤샤샤샤샤샤샤 이건가? 아, 와. 또한 매력이 있는. 네. 기대된다. 기대돼. 맞다. 거야. 첫 번째 질문은 좀 가볍네요. 네. 이정신 인스타그램에 가장 많이 등장한 주인공은? 정답. 너무 쉬운데. 정답. 신발. 정답. 아니, 정답 했지? 제일 늦게 정답 했는데. 제일 자신있게. 정신이 형 좋아하거든요. 너무 쉬운데. 정답. 아, 네. 저희 신바는 골든 리트리버고 8살이고 52kg 정도 되고요. 엄청 순하고 사람 좋아하는 슈퍼베이비입니다. 네. 이정신의 트위터 아이디는 영어 신으로 끝나요. 그 앞에 제 별명이, 고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신. 정답! 멘탈신. 정답! 아, 저 고등학교 때부터 안 해서? 진짜? 우와. 어떻게 알았어? 그 에어드롭 할 때 정신이라 멘탈. 정신이라 멘탈. 너 없어. 그 멘탈 그거 나야. 아, 멘탈 진짜. 너야? 하고 이제 웃었던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오늘의 1등은 성경 씨인 것 같습니다. 진짜. 좋아. 어우,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별똥 뿌려서 별 모양. 이야. 귀엽다. 향하시지 않은 거예요. 와, 잘 먹겠습니다. 여기. 맛있어. 이 안에 스티커 있어. 우와. 너무 귀여워. 윤희야, 너 같아. 오빠. 귀여운데, 너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진? 박빙. 와, 오빠 진짜. 네,
저희 드라마는요 일단 금토 드라마이고요 10시 40분에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뭐 하실 거예요? 드라마 같이 보시죠. 이게 좀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이야기도 많이 방영이 되고 다 잘 챙겨봐 주시면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뭐 좀 남겨주지 그랬어요? 미안해요. 네, 저희 드라마는 수많은 스타들의 똥을 치운다고 하죠. 수습하는 모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TVN. 저희의 케미 이 정도면은 인증된 것 같죠? 곧 방영될 드라마 별똥별 본방사수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코스모폴리탄 케미 맛집 인터뷰와 여기서 끊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예, 5월호 화보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코스모폴리탄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